저는 빠돌람. 왜냐면 제가 2015년도에 TV 인터넷 끊고 TV 2년 동안 안 봤어. 그리고 2015년도에 내가 내 자신을 변화하기 위해서 2015년 9월에 TV 인터넷 끊었습니다. 그때 SK 브로드밴드 TV 인터넷 끊고 바로 여기 도서관으로 출퇴근 남한산 입구 여기서 그쪽 가로질러서 바로 도서관 즉 산행길 15분 정도 밤에는 껌껌해서 2015년경에 내 생활 패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TV와 인터넷을 끊고 그때 노트북을 들고 이쪽에 자주 왔었죠. 자주 출몰을 했죠 제가. 출몰. 그때 2015년 9월 나는 결심을 했었다. 그때 TV 인터넷 끊고 그때 집 나가기 전까지 그치?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결심 나는 여기서 극한의 위기 속에 한계 돌파를 해야 된다. 지금 2년 약정 끝나면 TV 인터넷 끊을 예정입니다. TV 인터넷 끊고 극한의 위기 도서관에 올 수밖에 없고 뭘 하든 하게끔 이번에 다시 돌아온 2년차 TV 인터넷 끊기 그 마음가짐에서 이번 주 금요일날 뮤직뱅크 토요일날 쇼음악중심 일요일날 인기 가요 집이 가까우니까 봤어. 내가 오늘 SK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이번에 컴백한 수지 보아 이번에 금토 1로 봤어. 근데 말이야 수지의 문제점이 뭐냐면 나는 독서가거든. 단순히 책만 읽는 게 아니야 나는. 나는 단순히 책만 읽는 사람이 아니야. 어떤 강구 엔터테이너먼트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이제는 그치. 수지가 뭐가 보아랑 뭔 차이가 있느냐. 오늘은 확실한 차이는 알았어. 수지는 사람들하고 절대 안 쳐다보려고. 근데 뭐냐면 이거를 보면 어떤 그 박진영이 이게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이익을 내려고 너무 부담감 느낀 것 같아. 오늘 그 수지 그 나온 거 보니까 확실하게 보아는 아시아의 별 막 이런 코칭이 있고 막 그런데 보아는 너무 자연스러워. MC가 말하면 옆에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수지는 옆에 안 쳐다봐. TV 박진영의 컨셉 박진영의 어떤 박진영의 그런 전략? 약간 전략이 좀 물들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들어. 아니면 그런 그 심리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여자들의 특징이 그런 게 있어. 도대체 어떤 남자를 꼬시려고 저러는 걸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왜냐면 주변 아무것도 안 봐. 딱 TV 딱 그 화면에만 딱 집중하니까. 그래서 오늘 나온 보아와 수지의 그 차이점에 대한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그 사회의 작전 전략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보아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보아는 발목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신발만 운동만 신고 다니고 수지는 힐을 신었고 그리고 TV를 봤는데 내가 심리 전문가 아닙니까? 심리책 100권을 읽었고 그 천재 심리학으로 좀 날렸죠 한때. 예, 천재 심리학으로 한때. 그래서 뭔가 더 높이 수지는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누군가의 코멘트 박진영이든 아니면 어떤 무용 같은 어떤 무게감 부담감이 느껴지는 거지. 왜냐하면 부담감을 많이 느끼면 이게 무대만 쳐다봐.
무대만 쳐다보는 수진의 수지가 잘못한 건지 아닌지 그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약간 그런 부담감이 있어. 근데 보아는 너무 자연스러워. 이미 번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의 보아의 그 보아는 거의 부자잖아. 엄청난 부자. 그러니까 여유가 너무 묻어났어. 뭘 하든 오늘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너무 여유. 진짜 오늘 추워서 머리도 안 감은 것 같아. 와 봤을 때 이거 머리 이거 딱 핀 하나 묶고. 근데 수진은 오늘은 너무 경직됐어. 경직됐어. 내가 볼 때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다 좋은데 이런 엔터테인먼트의 작전 전략 이번에 심리학 전문가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그 박진영 그 와이프 어디냐 그리고 그쪽에 전략수 나한테 딱 걸렸지. 내가 이번에 세 번 연속 수지 보아 컴백 컴 봤거든. 남들 보면서 심리학을 딱 적용했어. 약간 박진영의 컨셉이 그러잖아. TV에서 다 TV에서 보는 시청자들이 집중해가지고 그거는 수지가 그런 그 마인드로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찌됐든 지금보다 더 욕심을 부려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의 그런 부자연 그런 게 나타나.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아니 진짜 GD 보아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너무 자연스러워. 여유가 있어. 근데 오늘 수지는 너무 좀 약간 경직됐다. 너무 그러니까 뭐 이제 벌만큼 벌었다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유가 너무 묻어나더라고. 응, 그치? 내가 3일 연속 수지 보아 컴백 오늘 봤어. 다음 주에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런 엔터테인먼트 전략 그치? 이 심리학과도 관련되어 있는 건지 좀 그렇긴 하지. 수지가 이쁘다. 아니 수지 경직됐어. 3일 연속 보아 운동화 신었어? 운동화 신고 여유가 너무 묻어났어. 보아는 너무 여유로워. 아 그치. 이걸 보면서 심리학으로 그 뭐냐 위대한 수지 보아 이런 애. 어떤 심리에 대해 힘을 쏟을 것 같습니다. 그치. 내가 3일 연장 봤을 거니까 그치. 돈을 많이 번 사람과 이게 차이인 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 상황이 바뀌는 건 맞는데 맞아. 그건 맞아. 그치. 성공 돈을 많이 번 보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롭게 나오는 거고 수지는 아무래도 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니까 경직된 그 약간 그런 게 보이는 거지. 이거 그냥 심리학 책만 읽으면 안 돼. 이런 심리학하고 이런 걸 전략해가지고 딱 보면 아는 거지. 그러니까 책만 읽으면 안 되고. 내가 하는 거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말이지. 그치. 지디나 보아는 확실하게 춤을 출 때는 이렇게 딱 봐도 그래서 이렇게 딱 MC들하고 딱 이야기할 때도 여유가 묻어나지. 어떻게 보면 건방지다는 표현도 하네. 건방지지. 건방져. 그치. GD 보아 건방져 보여. 하자면 여유가 있지. 근데 오늘 그 수지는 좀 이렇게 눈을 안 맞지. 이렇게 뭐 MC들이나 진행자들이나 이런 거. 일단 그게 뭐 지금 좀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아마 그럴 거야. 원래는 그 탤런트 약간 드라마 하고 하니까 수지는 그런 거 있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